자, 태풍의 이동이 일어날 때 태풍이 안전하고 위험 반응 해서 가능한 봅시다. 자, 태풍은 이제 이동 경로를 볼때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이동한다 그랬죠? 저위로는 무역풍, 중위로는 편서풍. 자, 그리고 딱 위도 30도에서 떨어지게 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대략 위도 30도를 전후로 해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뀌는 전향점이 있고요. 이때 자, 태풍의 영향권이 미치는 범위가 있다고 할때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태풍의 중심부는 어쨌든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풍향 변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고 진행 방향 왼쪽에 있으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진행 방향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태풍 자체의 바람. 이거 구분하세요. 여기에 시계 반시계라고 하는 거는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은 이 풍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태풍 진행 방향 왼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이런 의미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관측소의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태풍 자체의 바람은 어쨌든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그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 바람하고 이 태풍을 이동시켜주는 바람의 방향이 진행 방향 오른쪽은 더해지기 때문에 풍속이 강해서 피해가 큰 위험 반원이 되고 진행 방향 왼쪽은 요두 개가 방향이 반대가 되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해서 안전 반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하는 것들이야 문제가. 그래서 대표용 문제 133번 보면은 자 그림과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자맨 처음에 태풍의 발생 장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할 때 이동 경로가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아직 어떻게 이동할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관측소 P가 있는데 그럼 관측소 P의 입장에서는 태풍의 예상 경로가 A와 같이 이동하면은 관측소 P는 A에 대해서 왼쪽에 아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가 A면은 관측소 P는 위험 반원이 되고 풍향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태풍의 중심이 B와 같이 이동을 하잖아. 그럼 관측소 P는 진행 방향의 왼쪽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러면 관측소 P는 안전 반원이 되고 풍향 변화는 반시계 방향이 될 거야. 그럼 뭔가 관측소 P에서의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가 시계냐 반시계냐를 줘가지고 태풍의 중심의 이동 경로가 A로 이동할 건지. 아니면 B로 이동할 건지 그걸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P 지역에서 관측한 풍속과 풍향을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 풍속과 풍향.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속은 강해지다가 최대 찍고 그럼 풍속이 이렇게 약해지네. 그렇게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시간이 대략 오전 10시경인데 A와 같이 통과하든 B와 같이 통과하든 어쨌든 태풍의 중심부가 관측소 P를 통과하진 않아요. 그럼 관측소 P의 입장에서는 A를 통과할 때는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B가 통과할 때는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가 관측소하고 태풍 중심의 위치가 가장 가까울 때일 거야. 그러니까 풍속이 최대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아마 이 관측소의 기압은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우니까 기압이 가장 낮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풍향을 읽어보니까 풍향이 이렇게 가고 있대, 풍향이. 자, 이런 일, 풍향 주면은 항상 동서남북 사자 표시를 하고요. 시간에 따른 풍향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풍계열의 바람이잖아. 이풍, 그 다음이 SE, 남동풍, 그 다음이 남풍, 그 다음이 남서풍. 이렇게 되고 있네.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 위험 반원에 위치해 있구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관측소 P가 중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 돼야 돼.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는 A였구나. 자, 그러면 기억번. 가에서 그래서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는 어디다? A였을 것이다. 기억 맞네. 그럼 4번. P 지역의 기압은 오전 10시경에 가장 풍속이 강하니까 태풍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웠을 거야. 그러니까 중심 기압이 가장 낮았을 겁니다. 그리고 D급번.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에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안전 반응이 아니고 위험 반응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표 기출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 기출 134번. 자, 그림과는 어느 태풍의 중심 기압을 21일부터 25일까지 중심 기압을 나타낸 건데, 일단 이건 하나만 해석을 하세요. 태풍의 중심 기압을 줬을 때는 이건 항상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물어보는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태풍의 중심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심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기압인 태풍의 중심기압이 높아지고 있다. 아, 태풍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면 풍속은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A 시기는 여기고 B 시기는 여기니까 태풍의 중심기압은 B 시기에도 높기 때문에 세력을 물어보면은 A가 B 시기보다 세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나는 이 태풍의 위치를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 6시간 간격 이렇게 나타내니까 뭐 단은 아직 몇 개만 치볼게. 똑같은 6시간 동안에 전향점으로 갈수록 요 간격이 점점 좁아지다가 전향점을 지나고 나서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기억번.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이 낮을 때가 강해. 그러니까 A시기가 B시기보다 강하다. 맞지? 그럼 1번.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빠르다 그랬는데 일단 날짜를 봅시다. A시기는 날짜가 23일경이고 B시기는 날짜가 24일경이야. 그러면 그림 나에다가 23일하고 24일 한번 찾아보자. 23일경의 태풍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 요 부분이고 그죠? 23일. 그 다음에 24일 요거는 이제 전향점을 지나고 난 이후가 24일이 되지. 그럼 이동 속도는 요때가 더 빠르네. 같은 6시간 간격 동안에 요 23일 부근은 간격이 좁아. 그 다음에 넓어져. 항상 이동 속도 나올 땐 이렇게. 그래서 A 시기보다 이동 속도는 B 시기가 더 빨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는 잘못된 거고. 그 다음 이것 봐. 23일부터 24일까지 기역 지점이 나와 있는데 기역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여기 위치해 있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그럼 위험 반원이면서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방향은 시계 방향. 이거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요게 최근에 태풍 문제에서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야. 이런 게 대부분 최근에 한 3년 동안의 기출문제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EBS 연계 문제 한번 보자.